정부는 오늘 2월 22일 목요일 일본 지방정부가 주최한 독도 도발 행사에 일본 정부의 고위급 인사가 참석하는 등 일본 정부가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는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동 행사의 폐지를 촉구한다. 일본 정부는 역사적, 지리적,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의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즉각 중단하고 역사를 겸허히 직시하는 책임 있는 국가로서의 자세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.